하나를 강화를 해보다가 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특공대 레이너 올려버려도 되고요. 노바를. 특공대 레이너 뭐 레이너 여섯 마리인가? 노바에다가 레이너 여섯 마리요. 아 그래요? 노바 네. 한 마리에? 네, 노바 하나에 레이너 여섯 마리. 그것도... 지금 이 XD 노바는 싸우니까 일단 냅두고 만약에 노바 한 마리 더 만들었을 때 그때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괜찮은 생각이네요. 히든 조합 있다는데? 그게 히든 조합 아니에요? 네 특공대 레이너가 히든 조합이에요. 어 마일라님 쉬셔야지 이제. 마일라님이 또 옆에서 버텨주니까 좀 재밌긴 한데 아 아직 뭐 그 금방은 안 가시긴. 어 잠깐 뭐야 뭐 조합하신다. 이거 뭐야 스투코프 혼종 파멸자 저거 뭐하는 거지 저거? 저걸 왜 넣으셨지? 왜 안 되냐고 하시는데? 혼종 파멸자가 아니라 노바 뽑으셔서 혼종 낙탈자를 넣으셔야 되는데 히든 아 아니 아 이걸 모르시나 본데. 아 파멸자가 아니라 약탈자를 넣어. 파멸자가 아니라 약탈자야. 아 지금 실수하셨네. 이제 여기다 한번 해. 준비. 이거 뭐 이거 뭐 좀 봐봐 이거 좀. 3, 2, 1 라운드 시작. 제라툴 나왔는데? 제라툴요? 잠깐만 이러면은 그러면 공허의 구조자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혼종 파멸자 두 개 가면은 그러네요. 네 공허의 구조자. 근데 공구를 가게 되면은 또 이제 프로토스 업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죠. 아 그러네. 어떻게 한담. 일단은 유닛을 계속 뽑아보면서 네. 어 광전사 제라툴 세 마리네요. 이거는 왜 이래? 제라툴이 세 마리네요. 모두 수작 먹노. 제라툴 늘어나는 거 진짜 무섭다. 제라툴 늘어나는 게 순식간이에요. 진짜. 제라툴 늘어나는 거 순식간이야. 이렇게 되면은 제라툴 세 마리의 집 레이너 이런 뭐 혼종 파멸자 적어도 세 마리는 만들 수 있네. 네 파멸자 셋. 그냥 여차하면 공허의 구도자도 갑시다. 네 이제 뭐 검은 망치 두 마리만 나와도 바로 구도자 다 뽑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뭐 할까요? 저는 맨날 사진밖에 안 찍기 때문에 출자도 있고 사진밖에 없죠. 예 사진. 그렇지 그렇지 사진 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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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사신. 아 도전대. 사신 뒤에서 너무 느리다. 도전대 사신. 아 괜찮습니다. 3, 2, 1 라운드 시작. 지금 뭐 노바가 하드 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노바가 딜이 모자라네요 이제. 계속 뽑아야죠 이제. 원샷 딜이 안 나오네. 그러게요. 내가 이 정도면은 마일라님은 엄청 저거 하시겠는데? 적금 깨자고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지금은 여유돼요. 여유되고 아 노바 잠깐만 컨트롤 할게요. 네네네네. 아 저거 잡으시려고? 네 잡았어요. 야야 와 잊고 있었는데 이제 나오네. 또 동물원 내네 또 이거. 진짜 한동안 정말 잊고 있었는데. 어? 형은 방송인이니까 재미를 위해 새로운 걸 가자고요? 잭팟 터졌어요? 예? 경훈 씨 잭팟이 터졌다고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래요? 아까 그거 잡으셨을 때 경험치 400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제 화면 안 보여가지고. 아 그 정도면 잭팟인가요? 어마어마하죠 400이면.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좋고요. 준비. 어우 플래티넘 3단계 됐네 나. 3, 2, 1. 와 이때까지 모은 경험치가 1900이었어 나? 아 플래티넘 3단계까지가 1900이었던 거야?
노바 레벨이요? 노바 레벨 5. 노바 레벨 5. 네. 5. 아, 노바 레벨이 오르는 거야? 저 경험치가? 아, 그래요? 아닐 텐데. 근데 5면 되게 높은 것 같긴 해. 지금 뭐 공격력도 경험치, 되게 높고. 경험치는 그 계급 레벨 경험치일 텐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 노바 말고 계정 오른 거래? 그러니까요. 계급 경험치. 네. 어, 저거 저 하나 또 잡아줘. 저거 또 잡아줘. 저 움직이거든 피카츄 지금? 네네,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아, 잘못 죽었다. 아, 이거 뭐 하시는 거야 그거를. 이게 어려워요 찍기가. 아, 한 발. 아, 한 발. 아, 잡았어요? 아니, 놓쳤어요. 아, 한 발. 아, 한 발, 한 발밖에 못 맞췄어요. 아. 악령. 악령과 죽음의 머리 합칠 수 있던가? 짐레이너. 악령 합칠게요. 죽음의 네. 머리랑. 아, 짐레이너가 네 마리네요. 예. 아, 이거 또. 또 레이너가 모이는데. 어. 특공대 레이너 가라고 지금 막 부추기네요. 어, 그런데 지금. 어. 이거 차라리 노바 하나 더 가가지고 특공대 레이너. 아니, 특공대 뭐. 네, 특공대 레이너예요? 노바 하나 합치면? 네. 어. 네, 노바 하나랑 레이너 하나. 아싸리 그냥, 어. 노바하고 저기, 그, 결혼시키는 걸로. 오케이, 반겨왔대. 야, 야. 악령 또 나왔는데? 죽음의 머리, 짐레이너 갈게요. 네, 어. 짐레이너 진짜 가능한데, 이거? 짐레이너 몇 마리야? 다섯 마리야, 다섯 마리. 이게 지금 여섯 마리 필요하나요? 네, 여섯 마리요. 아, 가겠는데, 진짜? 근데 노바까지 뽑으시려면 네 레이너가 두 마리 더 필요해요. 아, 레이너 둘, 캐리건 셋, 제라툴 하나. 지금 제라툴은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오케이, 지금 좀 센다 근데. 여유 있고요. 아, 둘리가 계속 생각난다. 둘리가 항상 이러거든. 둘리가 진짜 힘들게 항상 게임하거든 걔. 다시 말해주세요.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신다. 여기서 좀 좋은 거 하나 나오자고. 자, 뭐가 나올까요? 근데 여기 90% 이상은 제일 그 싸구려 복권에서 나오는 애도 주더라. 아, 죽음의 머리. 어... 아, 또 레이너 더 빌라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레이너 가라고 지금 계속 꼬드겨 나를. 아, 진짜 레이너 빌리. 아, 캐리곤 나왔고요. 어. 네. 나랑 놀고 싶나? 이제 캐리곤 하나, 레이너. 어, 아니지. 캐리곤 두 개, 레이너 어, 하나 없대. 냉 먹었어. 아, 됐다. 어. 준비. 뭐라고요? 4. 아, 아, 잠깐. 2, 1. 라운드 시작. 캐리곤 둘, 레이너 셋. 아, 셋이구나. 네. 스토코프 또 가려면은 캐리건도 지금 한 마리 더 필요하잖아요. 네. 캐리건 둘이 더 필요하죠 지금. 그 혼종 약탈자까지 가야 되니까요. 아, 아, 그러네. 네네. 캐리건 둘에 레이너. 돈 좀 꺼내도 되겠는데. 120. 지금 이율이 얼마 들어오죠? 이율 4.2%. 한번 올릴까요? 네, 이율 좀 올려주시고요. 지금 이율 증가 얼마죠? 들어간 돈이? 지금 20원이요. 네, 그럼 들어가시면 돼요. 아, 잡았고요, 랩터. 이건 뭐 그냥 잡을 거고. 말해봐라. 알았다. 뭐예? 그게 다냐? 오, 예. 좋아. 그러면은 어, 뭐야, 왜? 아, 아직 못 잡으셨구나, 마일라님. 히페리온이 저렇게 연사를 써? 네, 히페리온 공속 빨라요. 이율 증가. 그리고 한 10원 뺍시다. 네. 100, 100원까지 관리하고 어, 명품 복권 한번 가보자고. 지금 또 안 하면 나중에 또 한순간에 게임 끝나 진짜 허무하게. 어, 그것만은 맞고 싶어. 조졌네. 제라툴이네, 아이고 또 제라툴이네. 은근히 메카닉 쌓인다. 제라툴이. 아.
아니면 정화모선 한번 뽑아보실래요? 그래요. 그건 뭐, 뭐가 필요하죠? 그거는 제라툴 다섯 마리랑 보자 하나가 뭐가 레이너 둘. 제라툴 한 마리만 더 넣으면 되네요. 그건 그냥 가겠는데? 그럼 뭐 갑시다. 어차피 그거는 레이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건 뭐 메론이야? 배? 와 배가 색깔이 왜 이래? 저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메론인 줄 알았는데. 정화모선 좋은 편인가요? 정화모선 좋죠. 정화모선 프로토스 풀업하고 강화 조금 해주면은 광역 딜이 아주 멋지게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눈이 좀 아프지만요. 눈이 왜 아픈지는 조금 있으면 보시게 될 겁니다. 대천사 나왔는데? 아 대천사 나왔어요 또? 두 개 갈까 이거는? 대천사 그냥 모아? 에 일단 모으죠. 네. 예, 어차피 예, 예. 지금 메카닉 가는 게 아니니까. 예예. 예. 효과 메카닉 업그레이드 한번 할까? 안 할게요. 프로토스 업하신 게 나아요 지금. 어차피 뭐 보던 갈 거니까. 그러면은 프로토스를 좀 어느 정도 균형 맞게 업그레이드 해두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라툴 한 마리만 나오면 무조건 5선. 네, 오케이. 정하고. 오케이. 출금 한번 하고. 악령. 아이고. 아이고 레이더가 나왔고요. 미쳤네. 이러면 어떻게? 이러면 노바야? 아니 한 번만 더 뽑아보죠. 예예예예예. 어차피 노바를 가려면 레이너 두 마리 더 뽑아야 돼요. 아 아싸. 암수 나이즈. 잘 나왔네. 결혼해. 일단은 저는 일단 그냥 모선 가는 걸로 생각하고 가는 거. 그래 그래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가고 레이너는 뭐 많을수록 좋으니까 어차피 바이온이 업그레이드 해놨고 나중에 다 재료로 쓰니까요. 노바 시컨트. 아 구성자 뛰어간 거구나. 노바입니다. 무슨 일인가? 마일라니. 왜 살려달래요. 아 할 수 있어 충분히. 마일라님 목숨 19개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셨어. 근데 피도 안 되고 계속 버티셨어. 되게 잘 버티셨네. 자 글 씁니다. 캐리건. 네. 아이고 캐리건 나쁘지 않죠? 캐리건 필요하잖아요. 네 그쵸? 필요하긴 하죠. 지금 노바 가려면 캐리건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그 뭐 공업 어시기 간다며요. 그 정화모선. 네. 정화모선. 다시 한번 네. 말해주시죠. 그 갔는데. 제라툴 하나만 나오면 돼요. 제라툴 한 개 오케이. 네. 이거는 사신. 그러면 출금 한번 하고. 지금 버니룸 시간 다 됐다는데요. 한번 보시죠. 뭐가요? 은행 닫으시면. 네. 왼쪽 위에 오늘의 플레이 시간 시간 밑에 보상 파티라고 있어요. 아 이거야? 네. 공격. 공격 속도 마법 공격력이 더 약한데 근데 시작 SP 증가. 마법 공격력 보지 마세요. 다른 거만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시작 시 추가 강물 4 그리고 시작 SP 증가 11%. 잠시만요. 앞에 게 지금 새로운 거 쓰세요. 새로운 거. 공격력 12%에 공격 속도 13%. 네, 새로운 거 쓰세요. 오케이. 새로운 게 꿀입니다. 오케이. 네. SP 추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네. SP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 좋은 거고 지금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인정. 아, 브루탈리스 그거 나왔네? 잠깐만. 아, 없다, 없어. 뭔가 마일라님이 보는 게 꿀잼이다. 역시 내 인생 아니면 즐거워. 막 별거 다 써 마일라님 막아보려고. 어? 손 많이 가고 막 컨트롤하고 조잡해지고 막 배열도 없고. 그렇죠. 마일라님 캐리온 지금 저 하나가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어요. 레벨이 5네. 5가 풀업인가요? 아 아니구나. 아니요 레벨 10까지 있어요.
이거 왜 처치수가 안 보이냐? 얘는 누구야? 히페리온 밑에 있어요. 방어링 밑에. 아 그러네. 731마리. 네. 네 노바는 노바입니다. 오 비슷하네요. 중요한 일인가? 죽음의 머리 나왔는데. 또 나왔네. 왜 제라툴 한 마리 그래? 아까 레이너 각인데요. 이거 아까 아... 레이너 한 마리 안 나와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이건 은행에서 준비. 5 이거는 4 3 2 1 라운드 시작. 아, 아 돈 너무 많이 꺼내. 1원 더 꺼낸. 캐리거? 어, 왜 제라툴? 어, 제라툴! 나와라. 아, 뭐야? 기가 왜 나와? 일단 합치죠. 예. 네. 오케이. 어, 잠깐 우르사다크 아미면은 아, 안 된다, 안 돼. 착각했다. 브루탈 리스크를 합치는 문제라네. 아 진짜 불쌍해서 중립 몬스터 하나 저기 공격력 1 찍어줘야겠다. 어 광전사 석장 나왔다. 태사다르만 나오면 된다. 태사다르만 나오면 된다. 어 얘는 막 무섭다. 막 모여가지고 막 후갈기네 막. 어 근데 살짝 이제 불안한데요? 좀 노반을 조금 더 해줘야 될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제 노바 컨트롤 해야겠네. 네 노바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아요. 악령? 어? 짚레이너인데? 뭐야? 짚레이너 몇 마리야 씨. 와... 아 근데 짚레이너 뭐 많을수록 좋아. 짚레이너 하나 더 나오면 그냥 어. 특공대 가도 되겠는데요 이거? 그니까 말이야. 짚레이너가 지금 무려 7마리야 7마리. 5 4 3 2 1 라운드 시작. 일단 제라툴이 나오냐 레이너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데크트리가 정해지네요. 아, 프로토스 한번 가. 프로토스 한번 가고. 일단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만들 거 그 파멸자를 만들죠 두 마리를. 지금요? 네네. 그럽시다. 어차피 아니까. 충격을 받자. 입 조심해라. 날 찾아. 진짜 과거의 악은. 어? 잠깐 캐리건 넣으시면 안 돼요. 왜요? 파멸자는 제라툴이랑 레이너예요. 아, 어, 둘이도 원래 조합되죠? 네, 약탈자. 아, 어, 큰일 날 뻔했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 와, 진짜 망할 뻔했네. 됐다. 혼종 파멸자 두 마리야? 네. 아니면 혹시 레이너 나올 수, 아, 모성 갈 거죠, 무조건. 네, 네 모성 갈 거야, 모성 네. 갈 거고. 파멸자 두 마리 하고. 제라툴 나왔어! 나왔어요? 아, 갑시다. 예. 네. 그럼 어떻게 가지? 제라툴 세 개 하고 파멸자 두 마리 넣으신대요. 오케이. 야 이거지. 야 나왔구나. 아 드디어 게임이 자, 되네. 가시죠. 아니 왜 못 가 이거. 이거 전면에서 가야 돼요 전면. 아니 그 전면 했는데 아. 안, 너무 저 애들이 많아가지고. 노바입니다. 아니야. 네. 노바 말고.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애들아. 가자. 아 모선. 아 모선을 이제 여기다 깔아두시면 돼요. 어디 지금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제어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 깔고 이렇게 펼쳐두면 예 두거든요. 30% 갈까요? 이 상태에서 쫙 와우 이게 눈뽕이에요 눈뽕. 아 와우 너무 눈뽕이다. 어 너무 눈뽕인데? 와 너무 눈뽕이야.
그거는 컨트롤 좀 부탁드려요. 네. 실명되겠는데. 계속 터질 거야. 미친. 아 좀 위에 가서 해. 씨. 아 개 눈 아파. 아. 근데... 30 갈까요? 30%? 네, 30% 가시죠. 예. 성공. 나이스. 아, 잘 붙었고요. 아이고 좋고. 아, 근데 가스가 대박이 안 터졌네. 아, 그럼 프로토스 공업을 거의 안 하셨네요, 아직. 그쵸, 프로토스 공업은 다 할까요, 그냥? 네, 공업부터 하시는 게 나아요. 어, 그게 나을 거야. 네. 풀터 업그레이드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녹화 괜찮으시겠어요? 눈뽕인데 지금부터 계속. 어떡하겠어,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개복띠가 무슨 뭐 디지, 뭐야 그래픽을 보는 게임 아니잖아 이거. 인생으로 보는 게임이지 뭐. 스토리 오케이? 인정? 모든 전투가 눈뽕으로 시작해서 눈뽕으로 끝납니다 이제부터. 아 저번에 뽑았는데 저게 저렇게 눈뽕이었던가. 이 가스의 사실. 얘가 평타도 있긴 한데 이거 행성 물리기가 얘 본 공격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안 쓰면 모선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피규어? 어, 네. 얘도 피규어화 되는 거죠. 안 쓰면. 아, 2등 했네. 앞으로 안 해, 사실. 2, 1, 라운드 시작. 제가 좀 화면을 약간 아래쪽으로 어. 아니면 제가 모선을 위로 올려드릴까요? 아 예, 모선 좀 위로 갑시다. 좀 치우세요 좀. 네, 위로 올려드릴게요. 예, 예, 예. 어차피 지금 뭐 못 잡는 거 아니잖아. 어? 네. 그쵸? 조금 더 많이 치우세요. 더. 더. 끝까지 올려드릴게요. 예예예. 예. 어차피 여기 있으면 다 때리는 거. 예. 이게 효율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써야죠 뭐 방송을 위해서. 근데 뭐 지금 뭐 아주 급할 때는 이제 내려오면 되고 지금은 아니야 내가 볼 때. 80초 남았는데 뭐 지금 몇 마리 그냥 풀리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아 스킬 쓰셨구나. 네. 마일라님이 뭐 저 아, 상급이 매시브 디제스터 나왔는데 좋은 건가요? 저거 그냥 핵 쏘는 거예요 계속. 개 좋은 거 아닌가요? 메카닉 업그레이드 해야죠 저거 쓰려면. 아 맥 메카닉 유닛이 쓰는 거예요 저거를? 아니요 메카닉 데미지가 적용이 돼요. 아 그냥 뭐 한마디로 메카닉 쓸 거 아니면 쓰레기죠 쓰레기. 자 이제 해드릴게요 정화 모선 간다. 오 이번에서 두 번 다 붙었어. 우와 야 레전드. 야 좋구요. 어 일 받아서 돈 다 꺼내. 야 대박이고요. 가스가 좀 대박 좀 쳐라. 가스 115 나왔어. 간다. 준비. 5, 4, 실패했습니다. 한번 딱 실패할 때 됐어. 실패했습니다. 아. 야 여기서 성공하면 얼마 줄까? 실패. 아우 또 왜 이래 또 왜? 두 번이 한 개인가? 어 또 왜 이래 또 왜? 또 왜 이래? 아. 아 왜 이래? 일단 공격의 업그레이드부터 가죠. 지금 공격의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이거 모선 분열기 데미지가 너무 나.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알았어요. 성공. 아 성공. 아 이거지. 아. 오 세 번 했죠 오늘 세 번. 어. 지금 일단 저거를 다 하고 어. 그다음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게 120이면 색깔이 바뀌는데. 그니까. 네. 막 핑크로도 막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네, 핑크로 바뀌죠. 120 때. 180인가 그때 노란색으로 바뀌고. 아, 120 아, 나 자주 봤었는데. 잠깐 색깔이 반대로인가? 헷갈리네요. 안 한 지 오래돼서. 근데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스 개 망했어요. 마지막 한 번! 4단계! 핑크핑크 해! 가자! 오! 와, 붙었고. 아, 됐다, 됐다. 아, 노란색이네. 아, 노란색이네. 와. 야, 이제 눈봉 지대로 내 황금인데 야, 개빛나겠네. 눈봉아, 보여주세요. 어, 보스 나이스. 어. 야, 이 보스 몇 개 잡은 거야? 등급, 재등급 한번 갈까? 기분도 좋은데? 한번 더 가죠, 지금. 찌징! S. 어. S 정도 그냥 놔두고 일단은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와인. 아, 멋있다. 업그레이드 와인. 눈봉 지리고요. 멀리가 더 눈이 아파요, 이거는. 그러게요. 아이고, 마일라 님. 아, 이거 뭐 수박 농사 지으시나? 어? 아, 이거 뭐 농사꾼 다 되셨어 이거. 친환경주의자시네 이거. 정화모사님 그렇게 사기인가요 지금? 많이 잘 잡는 거죠 이 정도면? 정화모사는 본인이 잡는다. 아, 그냥 버프 내에는 버프야 거의. 어. 다른 유닛이 잡을 수 있게 양념을 해주는 역할이죠. 네. 그러네. 첫 치수는 얼마 없네. 네. 어, 브루탈리스크 위에 두 마리나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아, 마일라니 공허 가셨구나. 자, 뭐가 나올까요? 에픽 나와, 에픽. ARES, 어, 좋아요. 좋아, 레이너, 좋아. 아, 레어. 이 정도면 좋은 거죠, 뭐. 네, 괜찮죠, 뭐. 지금 뭐, 검은 망치가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아레스만 네 마리. 그러게요, 진짜. 어. 준비. 5, 4. 3, 2, 1, 라운드 시작.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화모선 밑에서 나오고 저 범위 벗어날 때까지 한 12,000 정도가 빠져요 모든 유닛이. 어, 얘네들 뭐야 피가 29,000인데 12,000 빠지면 개구시네. 이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유닛이 다 그러니까요. 와, 이게 한 턴에 두 번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게 만화가 300마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 더 많이 쓰네. 네, 이게 동력 공급 그 뭐지? 이게 고정 상태가 되거든요. 야야. 고정 상태가 되면 만화가 빨리 차요. 그만. 아, 가만히 있으면? 네. 고정 상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정화선 보면 지금 동력 공급이랑 스킬 보이시죠? 아, 스킬이 있어요, 그게? 네. 저게 고정 상 지금 이렇게 풀면은 만화가 늦게 차거든요. 아, 공격 내리기로 딱 하면은 만화를 모아요. 이렇게 아, 뭔 말인지 알았네. 네. 나만 믿어.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오니 들어나 볼까?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개 극딜 한번 가자. 씨. 확인했습니다. 무슨 교실일까? 좋긴 한데. 눈뽕 때문에 출발지를 옮겼다고. 아, 여러분 이것도 최대한 배려해 드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좋았어. 출금 두 번 해주고 다 가스 박아버려. 됐어.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거의 다 하겠네. 업그레이드 완료. 다 했다. 다 했습니다.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등급 한번? 아니면은 아, 뭐 정화모선은 이 등급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거 정화모선 업그레이드 못 가요? 뭐 합치는 거 못해요? 얘는? 네, 정화모선 여기가 테크트리 끝이에요. 5, 4, 3, 2,
아 아니구나 잠깐 정화모선 다음도 있어요 참 그럼 다음 갑시다 눈뽕이니까 셀렌디스 셀렌디스 그럼 어떻게 갑니까? 걔는 이제 공허의 구도자를 뽑으셔야죠 아 그럼 공허의 구도자 갑시다 이제 네 뭐야 선종 파멸자? 이것도 험하겠네 길이 정화모선이 근데 X등급을 띄우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뭐 가는 게 나을까 지금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정 그 셀렌디스 가셔도 되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병력을 뽑아보죠 이거는 컨트롤 좀 해줘야겠는데 아 제가 그러면 정호선 스킬을 안 썼네요 여보세요 정호선 평타만 때리고 있었네 와 마일란이 진짜 신기한 게 아까도 마이너스 19였는데 그대로야 한 마리도 안 내줘 와 스투코프가 저 세 마리인데 저기 이거 왕기 하시는 거 아니야 나보다도 대천사 네 마리다 각각 가려면 공호의 구도자 가면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야? 그 두 개랑 정화의 모선이랑 정화 모선 이제 X 등급 띄우시고요. 정화 모선 이제 120%니까. 그다음 공호의 구도자도 X 등급이 60% 이상 띄워야 돼요. 야, 둘 다? 네. 그리고 파수기까지 뽑으셔야 돼요. 와, 미쳤네. 아, 저번에 한번 갔던가 그렇게 한번 갔던 거 같은데. 겁나 세요 가면은? 겁나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솔직히. 그러면 네. 가지 맙시다. 이제 진짜 세다고 하려면은 이제 메카닉에 고르곤 전투 순양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뻥튀기 돼요. 지금 제일 세게 갑시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안 죽을 정도로. 절대 안 죽을 정도로. 히페리온? 그럼 고르곤 한번 가시죠 지금 먼저. 고르곤? 네, 고르곤 가고 그 다음에 셀렌디스 한번 생각해보죠 히페리온 업그레이드 버전이 고르곤이죠 네 스킬 써주세요 스킬 아, 네 한번 잘못 넘어지면 죽습니다 저 체력 4예요 어차피 딸기가 속도 빠르니까 죽진 않을 거예요 한번 다음 턴에도 아, 마일라님 하나 내줬네 목숨 아, 그러네요 로스트님 뭐 말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 뭐 공구를 가셔도 되고요. 공구? 공허의 네. 구도자? 네, 공구 가셔도 되고 히페리온 가셔도 되고. 근데 히페리온 가면 메카닉 업그레이드 또 해야 되네. 그렇죠. 공허의 구도자를 가는 게 아, 좀 더 뽑아보고 얘기합시다. ARES 또 나왔어요. 너무 많다. 아니 메카닉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봐 지금 아래 그 뭐지 거문망치만 나오면 바로 지금 히페리온 뽑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만 네. 나오면은? 네 거문망치 하나만 나오면 아 여기도 뭐 많네 이런 거 그런 거 저절로 다 가지고 계시네. 예. 이런 거 그런 거 없나? 죽으면은 이렇게 유닛 주고. 그런 거 있으면 마지막 남으면 사기겠죠. 그 랜덤으로 딱 하나씩 주는 거야. 아우, 그거 괜찮네요. 그래야 진짜 개복디지. 그럼 다른 사람 죽으라고 계속 저주를 하시겠는데 다들. 이번에 화염차 그냥 도박 한번. 그 사람 좋은 거 개 많았는데 개 암을 받았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막 마린 한 마리를 받는다거나. 제발 그렇지 달려 화염차 달려. 아 왜 거기서 부스를 끄냐. 아 왜 거기서 초반 스피드도 없었는데 왜 더 느려. 아 멍청한 화염차. 준비. 3, 2, 1. 라운드 시작. 광전사 석상 두 개. 아 나이스 아 제라툴 나왔고요 제라툴 제라툴 너도 그냥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그냥 바라만 봐라 아니 나 그냥 여기 있어라 그냥 여기 있어
또 안 움직이면 제나툴 왜 안 움직여야 이분 뭐 하세요 막 이런다고 처음 오신 분. 이게 눈뽕이면 힘이 엄청나구나. 네. 거의 뭐 없어져 이미 애들이. 지금 공격업이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데미지 얼마 들어가지 한번 봐봐야겠네요. 혼종 약탈자? 아니야 아니야. 승리는 따라온 당사이야. 어? 마음 잘 먹으면은 근데 네. 노바 하나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노바 하나 뽑으시려고요? 아니 아니 갈 수 있겠다고. 아 노바요? 예. 노바 지금 바로도 뽑을 수 있는데? 갈까? 어떻게 생각해? 노바 가도 괜찮죠. 나쁘진 않죠. 괜찮으려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로스트님은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바로 갔죠. 노바를 일단 노바 갑시다. 가시는군요. 예, 예, 이거는 가야 될 각인 것 같고 하면서 뭐 그러면은 노바 가려면 스토코프 가야 되니까 네 노바 그 캐리건이랑 레이너 두 마리하고 캐리건 두 마리 넣어가지고 그다음 제라툴 하나 레이 그 캐리건 하나 넣으시면 되고 캐리건 세 개 다 쓰시면 돼요. 근데 세 개 다 쓰라고요? 네 레이너 두 마리 넣고 제라툴 한 마리 넣는 거예요. 말해보라고. 오 무슨 일이야? 4 3 2 자세히 말해보라고. 라운드 시작하는 뭐지? 어디 드러나 볼까?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어디 드러나 볼까? 일단은 두 개 가고 얘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혼종 약탈자 만들려면은 제라툴이랑 캐리건이니까 제라툴이랑 이런 집레이너는 더 필요 없네. 네 됐다 가자. 노바 노바 갔습니다. 네 이제 노바도 집레이너 모아서 갑시다. 집레이너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또 공구 가셔도 되고 이걸로 뭐 가라고요? 이거 못 가잖아요 노바로. 아니요 공허 레이너 있으니까요. 공허의 구도자. 아 네 제가 노바... 좀 하나 지금 뭐야 노바를 난 그거 네. 하려고 그랬었는데 노바 뭐 아 특공대 레이너 가시려고요. 예,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것도 괜찮죠. 네. 어우. 죽음의 머리가 나와주는구나. 레이너 각 잡아주네. 머리가 처음부터. 노바입니다. 진짜 일이군요. 확인했으니 다시 말해주세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 괜찮다고 하시니까 뭘 가야 될지 모르겠어. 잘 들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나쁜 요인이 없어요. 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서. 반드시 해내지. 어? 마일라님 체력이 그냥 순식간에 10이 되셨는데? 지금 스킬까지 쓰시고 바쁘시네. 아 힘드시네. 어? 공구 엑셀 띄우셨네? 언제 띄우셨지? 둘 다 SS입니다. 아... 아하 검은망치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네. 아... 이렇게 갔으면 안 된다? 검은망치 나왔으면 지금 제라툴 하나가 제라툴 하나가 모자라죠. 일단은 뭐요? 어떻게 할까요? 검은 어떻게 일단은 네. 오디를 만들어 주세요. 네네네네. 그 써주세요 계속 스킬. 네. 오딘 하나 만들어 두시고 잠깐 아까 뽑을 수 있었네 그러고보니. 아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 야야? 아까 노바 뽑을 수 있을 때 공구 가볼 수 있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다른 거랑. 아 그랬어요? 네 아이고 괜찮습니다.